현재 이제 그 개선으로 제 19차 시장 정부가 협박 수준으로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대타협이 결렬된다면 정부 뜻대로 노동계를 추진하겠다고 우리 입장에 맞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입니다. 저희 판단에 한노총이 노사정리에 참여하는 것으로 일정한 타협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노동계는 취업규칙의 노동위원화 방식에 관해서는 방어를 하고 임금 피크제를 받음으로써 정부의 입장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난데없는 최경환 부총리의 이런 살얼음 같은 협박 발언은 결코 노동시장에 좋은 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자만 희생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정부 주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맞아 임금 피크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 강압을 못 이겨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을 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채용 계획이 아예 없거나 10명의 미만인 곳이 74%입니다. 상당수 공공기관은 이미 있는 청년 의무 고용률 3% 못 지키고 있습니다. 독일의 노동개혁, 하르츠 개혁을 박근혜 정부는 강감히 얘기합니다만 그거야말로 정말 무식의 조치입니다. 독일은 우리와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촘촘한 사회복지망이 있고 사회안전망이 받쳐있는 독일입니다. 하르츠 개혁의 본질은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실업자를 노동시장에 편입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정부를 개혁하고 또 노동시장을 구직자 중심으로 개편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도 크게 반가운 내용입니다. 빚 8조 원을 떠안은 수자원공사 현재 모습을 한번 보면 그것이 노동개혁의 강제 동원된 공공기관에 끔찍한 미래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공기관의 팔을 꺾어서 임금 피크제를 강요하게 되면 공공서비스의 안전망이 떨어지고 결국 다음 세대의 굴레를 안을 것입니다. 마구잡이 노동개혁은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재앙을 일탈할 겁니다. 단시간에 해보려고 하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이루지도 못하고 공공기관의 이런 제한과 같은 결과만이 나을 것을 경고합니다. 법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정종석 행정자치부 장관의 선거 개입 발언 이것은 헌정질서를 유지합니다. 법 위반을 대놓고 감싸는 대통령과 새누리당도 똑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당은 장관 등 이런 공무원의 국기문란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감 첫날부터 각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 문제 등 여러 문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이 제안한 증인 신청 실명제를 대폭 강화해서 국감 증인 채택 과정까지 공개하자고 수정 제안했습니다. 국감이 더 이상 특권층 감싸기로 파행돼서는 안 됩니다. 새누리당이 빠르게 답변해 주길 바랍니다. 2014년 2월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관련 제도 개선을 지시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역사연구자나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 시도교육을 책임진 교육감, 독립운동단체들까지 분명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감장에서 조정식 의원이 개인적인 비용을 털어서 한 여론조사를 전해서 눈여겨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직업으로 역사 문제를 가르치고 또 배우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안에서 청와대 바깥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국정교과서는 학교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출된 교학사 교과서의 운영을 따라갈 것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때 국민의 혈세로 국민의 심기를 거슬 일을 거르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국정교과서 밀실 추진은 이 경제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꼼수이기도 해서 더더욱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는 야당의 보물입니다. 야당의 인력 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당 스스로 포기하는 듯한 행동은 과감히 자제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의 당내 문제는 설사 그것이 우리 당의 생명과 같은 혁신에 관한 문제라 하더라도 이번 국감에 전념함으로써 좀 뒤에 양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 땀 흘리신 의원님들께 감사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광화문 행자의 감사장과 세종시 교문의 정무의 보건복지 감사장을 불렀습니다. 의원님께 인사드리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당 의원님들이 이 국정감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뜻을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중앙에서 국정감사를 혹시 물타기 하려고 하는 듯한 태도는 제 스스로 앞장서서 막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집권 가능한 대한정당 모습을 보여드리는 국감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석현 국회의장